아이고, 좁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다, 다 왔다. 좋았어, 좋았어. 안쓰럽다. 아니, 아니. 다 그래.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럼 저 누우면 또 얼마나 뿌듯하게. 네. 뭐가 되게 많네요. 되게. 아니, 이거 왜냐면 와, 요리를 하시더라고, 집에서. 네. 가끔 해먹어요. 근데 다 오래돼가지고 버려야겠다. 마스크. 2019, 10월 14. 버려야 되고. 아우, 냉장고 정리 좋아요. 응, 아주 좋아요. 네. 냉장고 정리 아주 좋습니다. 오우, 씨. 2019년 2월 27일? 냄새를 왜 맡아? 어휴, 썩었나, 썩었나 확인 좀 해볼래요? 아, 저 정도는 근데 자취생의 훈장이지 뭐. 저도 훈장 몇 개는 있어야 돼. 저 뭐야? 냉동실? 통째로? 저 뭐야? 버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버려. 아, 이건 좀 오래된 음식은 항상 냉동실에 넣어요. 그러니까 얼린 걸로 그 박테리아 한번 죽이고 구워서 한번 죽이고. 정확해요. 네. 구워서 한번 죽이고. 잠시만요. 정확해요. 이거예요. 잠시만요. 정확해요. 이거예요. 제가 이거예요. 잠시만요.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버리냐, 이거 근데. 근데 소고기는 썩었다기보단 썩은 냄새는 아니었어요. 얼렸는데 냄새가 나겠냐고. 썩은 냄새긴 했는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썩은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 배웠어요. 냉동실에 넣어도 썩는 거 썩는다. 어, 맞아, 그럼. 아, 이거 소고기인데 옛날에. 그게 한 몇 년 얼마나 된 거예요, 저거? 아, 저건 얼마나 안 됐어요. 한 9달. 9달이요? 떡국 끓여 먹을 때 넣으면 되고. 떡국떡. 아. 육수. 사골 육수. 저거 한 8달 됐어요. 이야, 이 사람 오래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니, 아니. 근데 저 떡국 먹기 전에 며칠 전에 사골 국물로 제가 떡국 먹기 전에 갈비탕 해 먹었거든요. 네. 맛있었어요, 되게. 저 괜찮나? 근데 저게. 근데 전날 두드러기 났어요. 여기 저 뭐. 괜찮아, 없어졌으면 돼. 없어졌어요. 없어져도 두드러기네. 그러니까. 없어져도 두드러기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몸이 이겨낸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내성이니까.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이 제가 좀. 그럴 것을 기한이 벌써 죽었어. 그럼. 그럼 지금부터 보는 영상은 이제 두드러기. 두드러기 재료를 우린 보고 있는 거잖아. 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 보는 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기 물은 저렇게 얼리면 진짜 방법이 없는데. 아, 저 이제 비닐 안 뜯어지거든, 저거. 비닐도 안 뜯어지고 해동이 너무 느려. 아, 잠깐만.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거기다 해동을 했었어야 돼. 그 생각까지 못 갔어요. 저 진짜 오래 걸려요, 저러면.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 걸려요. 내가 봤을 때 비닐도 같이 녹였는데. 아이고, 비닐 녹는다. 오씨. 야, 잠깐만. 이렇게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네. 이거 어떡하지? 비닐이 안 벗겨져. 뭐.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 되나? 안 돼, 안 돼! 아,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야. 안 들어왔어. 저 냄비 안 되잖아, 그치? 저 냄비 절대 안 돼. 터져. 터져. 좀 떼진다. 쉽네. 야, 오늘. 아이고, 저거를 물에다 저렇게 하면 저거 육수를 어떻게 드실라고. 그니까요. 아, 육수가 절반이 됐네. 너도 아빠가 바보 같지? 내가 봐도 그래, 나 진짜. 또 이제 고명으로 또 김을. 비닐봉지 안 넣고? 없더라고요, 비닐봉지가. 그냥 있는 걸로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맛이야? 두드레기 맛이지. 아, 대실패 각인데? 야,
이제 때려주세요. 아, 맛소금. 시작됐어요. 아, 뭐 괜찮지. 뭐 맛소금 넣었는데 뭐. 어, 근데 맛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어? 벌써 참기름을 넣어요? 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간장, 계란밥, 간장. 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아, 뜨거. 맛있어, 맛있어. 아, 나 이게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나왔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 맛있겠다. 대실패. 김. 계란은 안 넣었어요? 계란이 썩었어요. 그 고기 좀 넣지, 갈변한 고기. 그럼 여기 못 있었을걸요? 아까 그 고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가 다진 마늘만 넣어도 맛이 확 좋아지는데. 아까 그거요? 아까 맞다, 그거요? 그건 안 되지. 아, 다 안 되네. 다 안 되네. 어. 야, 되는 게 없네. 에라, 네 밥이 더 맛있겠다. 뭐가 맛있겠다. 야, 뭔가 딱 진짜 혼자 사는 20대 딱 밥 그거 같다. 진짜. 그럼. 뜨거워. 옛날에 저 숟가락으로 볶음밥을 한 적이 있어. 안 돼. 학교 MT 갔다가 오늘 밖에 이렇게 또 숟가락 반이 없어. 거기다 놀아들고 있어. 진짜. 얼마나 놀았을까 진짜. 반이 없어도 던지고 다시. 집에서는 숟갈이 없어요? 숟가락이? 있죠? 숟가락, 젓가락만 있어요. 숟가락 누가 가져가가지고. 숟가락을 누가 또 가져가? 야, 아니, 저라! 야,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못됐다. 저 살림에 숟가락을 가져가. 네, 혼자 사니까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만 이렇게 한 쌍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주머니에 몰래 넣은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이야. 돌려놓으세요, 지금 가져가신 분. 그럼 이거 방송을 보시면 숟가락 가져가신 분 돌려주세요. 아, 근데 군대 갔어요, 걔가. 돌려받지 못해. 사골 맛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후추랑 김맛밖에 안 났어요. 뭐 후추국? 후추국 맛이었어요, 약간. 그래도 맛이 있었나 봐요. 이제 드시네, 다. 어? 에라. 왜 들어갔지? 에라, 거기 지지. 아마 저 아래 에라 여기 조금 많이 숨겨놨을 것 같은데. 이 곰돌이랑 놀아. 이제 똑똑하다. 그 지지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세 번 부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는 쉽게 되실 거예요. 들어가지 마. 밥을 먹을까? 그래. 너무 누룽지만 먹었어. 고기구나. 아니,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볶음? 술안주? 뜨거워. 메뉴는 오징어 볶음.
근데 그거 치고는 뭐 나와 있는 야채가 없어가지고. 어? 칼집을 내시는데? 버터! 아, 버터! 아, 네. 오징어 버터구이구나. 버터. 아. 맛있겠다. 버터에 소금, 설탕, 다진 마늘, 후추. 오늘은 치즈가루를 넣었어. 와우. 칼집을 찹찹찹찹찹찹 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소스를 붙여. 잘한다. 에어프라이기에. 아, 맛있겠다. 10분 이거 진짜 맛있지. 맛있게요. 아유. 와, 진짜 해주시네. 네, 딸기 끓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정성이시네. 그렇지. 그쵸, 저거 안 먹으면 먹은 거 아니에요. 저거 머랭버킷도 뚜껑에 먹을 거야. 응, 그럼. 아, 맛있겠다. 아이고. 뭐야? 아, 야외, 야외. 아, 샀으니까. 그럼, 그럼. 게시해야지, 게시. 와우. 이 맛이지, 이 맛이야. 네. 아, 근데 저 운영 너무 맛있겠다. 근데. 왜 저기로 가? 왜 저기로 가? 왜 저기로 가? 이게 저쪽 베란다 문 열고 가면 애들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아, 바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네네네. 아, 이 문이 퍽퍽하더라고. 와, 저 문도 한번 부르면 좋은데. 1차 짜증. 기름칠을 해야 되나? 아이고. 밖에서 보면 저 여자는 뭐 하는 거지? 밤에 누가 뭐 판토마임 하는 줄 알아? 안 되겠다. 들어가야겠다. 반대쪽으로 갈게요. 그래, 반대쪽 처음부터 갔어야지. 안전하게. 아, 불안. 아, 비싸. 좋았어. 아이고, 좁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다 왔다. 좋았어. 안쓰럽다. 아니. 다 그래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럼 저 누우면 또 얼마나 뿌듯하게. 네. 너무 아깝다, 저 딸기 주스.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슬퍼. 아, 진짜 안 막혔어요. 버터구이 오징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딸기 주스는 저거는 어떻게 핥아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저건 또 기름지니까 닦으려고 그래도 일이고. 저거 또 그릇이 깨졌어. 저는 근데 그릇도 많이 없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은 만들 때 맛이라도 보지. 너무 아깝다. 주스만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지. 저 진짜 조심히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지 뭘. 아, 그런 일도 자주 있다고. 밖에 좋네. 아, 허탈하다. 아휴. 아, 저때 제일 짜증나는데, 저런 거. 진짜. 허드슨만 나오잖아, 저런 거. 아, 주스를 왜 이렇게 많이 담았는지. 아, 한 번에 맛있게 먹으려고. 네. 얘들아, 언니가 올해 뭐 잘 되려나 봐.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이네. 웃는 걸 보니. 최정희 님이 참 강해요. 야, 너도 가자, 밀순아.
밀수도 고생 많이 했네. 와, 야차. 방금 뜯어버리자 그냥. 네. 아니 근데 저거 좀 맛있어? 맥주 먹을 때는. 그 저 부셔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아 맛있겠다. 참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유, 이제 뜻대로 될 거예요. 부치 일생? 처음엔 다 그랬지만. 우리 위해서 먹고 싶었는데.